이제 부산 지역이죠. 그만큼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이 진행되기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시공사 선정 비율만 보시더라도 물론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좀 사업 수익성이 좋은 곳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가 많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곳들도 대부분 좀 수익성이 좋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부산의 괴정 5구역도 최근에 이제 시공사를 새로 선정했어요. 새로 선정했는데 세대수가 많아요. 3000세대 정도가 넘어요. 3200세대 되더라고요. 오피스텔까지 했을 때 지으면. 근데 여기가 그 괴정동이 어디냐 그 잘 모르실 거예요. 부산 사시는 분들 아니면은 사하구거든요. 사하구에 뭐 신축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곳으로 보시면 돼요. 근데 사하구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그 부산에서 뭐 동네 쪽이라던가 그리고 뭐 중구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해야 좀 그 직장 같은 것들 이제 다니시기가 좀 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하구에서는 사실 상당히 접근이 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주거적인 측면에서 인기가 없었죠. 그러다가 이제 사하구 쪽에서도 사하구 쪽도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좀 생겨나고 하면서 이제 그 개발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중에 이제 괴정 5구역이 개발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개발 속도도 빠르죠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총 세대수는 다 지어지면은 아파트가 한 1100세대 정도, 3100세대 정도, 그리고 오피스텔이 한 144세대 정도 지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, 조합원 숫자가 한 1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좋죠. 네,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일반 분야 세대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사업지로 보실 수가 있고, 원래 이제 그 정비 계획을 한번 변경한 건데, 아, 이게 그 시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정비 계획을 한번 변경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한 게 있어요. 사업 수익성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. 이전에는 이제 그 아파트가 그 3,500세대 정도 규모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걸로 정비 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는데 좀 조정이 돼서 지금은 한 3,200세대 정도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용적률도 324%.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로 뭐 용적률 그 여러 가지 공공기여를 통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도 300% 정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예, 아까 그 보시면 개포주공 5단지 같은데 299.몇% 받았었잖아요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아, 근데 이제 부산은, 아, 이제 그 최대 허용 용적률에 관한 조례가 서울보다 좀 더 완화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부산 재개발, 재건축 투자를 하신다, 라고 하시면은 서울이랑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. 용적률 자체를.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80% 정도면은 재건축이 뭐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수익성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부산은 한 거기에 그 20, 30% 더 얹어서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. 용적률 자체가. 200%가 넘어도 충분히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괴정 5구역 같은 경우에는 4역을 아예 연결을 한다라고 해요. 지금도 이제 초 그 역세권 단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시공사 선정되면서 4역을 아예 연결을 해서 단지로 이제 올라가게끔 바로 이제 설계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도 주변에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 괴정 5구역 재개발이 여기거든요. 그래서 4역이 여기라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고, 이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초등학교나 뭐 이렇게 잘 포진이 되어 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군이나 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도 이제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고, 여기도 뭐 그렇게 수업 속도가 느리진 않아요. 2018년도에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, 관리처분 인가까지 됐다가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 좀 갈등이 생겨서 원래는 이제 롯데랑 포스코 ENC가 컨소로 들어가 있던 사업장인데 이제 그 공사비 협상이 좀 안 돼서 시공사 한번 변경됐죠. 그래서 시공사 더 좋아졌어요.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 컨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그 투자 수익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. 여기. 그래서 30평대 기준으로 보면은 4억대 지금 분양 받으시는 거거든요. 조합원이라고 하면은. 근데 현재 이제 매물 시세를 보니까 이 부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. 물론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 안 좋았었는데 가장 늦게 회복이 시작된 것도 부산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입지가 뭐 해운대구나 뭐 수영구 같이 좀 각광을 받는 입지가 아니고 사하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됐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프리미엄이 좀 1억 원 미만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거의 권리가액에다가 조금 더 얹어서 이제 사시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 관리처분까지 됐기 때문에 조합원 몇 평을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리고 그 분양을 받았을 때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
그래서 30평대 이제 분양을 받기로 한 매물을 보시면은 총 매매 가격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사시면 돼요. 그러면 프리미엄이 1억 미만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또 인정을 받으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비교했을 때 추가로 내야 되는 건 한 3억 정도 더 내시면 되겠죠. 그럼 3억 정도 더 내신다라고 했을 때 뭐 한 그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이제 거래를 하시는 거거든요. 30평대 아파트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변에 보면은 바로 옆에 이제 힐스테이트 사하역. 근데 여기는 한 12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궤정 5구역 3000세대가 넘잖아요. 그러니까 인프라나 여러 가지 단지 규모 면에서는 좀 그 더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곳이긴 하거든요. 30평대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5억 7천에서 한 7억 정도 되어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근 실거래가 한 6억대까지 이제 거래가 됐거든요.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그 4억 중반에서 5억 정도도 매수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. 네,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. 그렇게 되었을 때 5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하신다. 5억대 정도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지금 시세 차이가 좀 보실 수 있는 곳으로 보이고요. 사실 이제 그 가격대가 힐스테이트 사하역이나 뭐 이런 곳들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세 차이 면에서는 좀 괜찮을 수 있는 구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뭐 시공사도 이제 새로 선정이 또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연 요소들이 좀 제거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비 협상도 이제 사실 착공 그 전에 다시 한번 공사비 협상이 원래 돼야 되는데 그냥 고정으로 해서 가는 걸로 이제 공사비 협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. 시공사 선정이. 그래서 뭐 이런 점들 다 고려했을 때는 이제 늘어나는 비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. 그러면 이제 투자 가치 면에서는 좀 괜찮을 수 있다 라고 보이고요. 그리고 그 바로 근처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신축이죠. 여기 사하역 비스타 동원. 근데 보시면은 이제 건설사 브랜드가 조금 그 개정 5구역에 비해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. 그리고 세대수도 적거든요. 몇백 세대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0평대가 지금 5억에서 6억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실거래 거의 6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개정 5구역 투자하시는 거 굉장히 좋게 보이기는 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하셔서 시공사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특히 개정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까지 됐기 때문에 시공사는 그냥 새로 선정한 거예요. 그래서 변경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면은 이제 시공사 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제 착공하고 입주 시기가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는 지역으로 보실 수가 있어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를 하셨을 때 이제 그 지금 보여드린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쪽 지역에 내 집 마련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신축만 보실 게 아니라 뭐 청약만 기대하실 게 아니라 이런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